안녕하세요. 보드라이버의 한마리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펀딩 프리뷰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이 게임 두크 인 데인저라는 게임입니다. 두크는 붉은 정광이 두크라고 하는 베트남에만 살고 있는 원숭이 종류인데요. 이 게임을 만든 노엘 캄파나 작가님은요, 베트남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붉은 정광이 두크들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보드게임도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이 게임의 샘플을 두크 인 데인저 회사로부터 제공받아서 한번 플레이 해봤고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크 인 데인저는 2인에서 6인이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지금은 4인풀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한 명이 레인저를 맡고요. 레인저가 나머지 사람들 중 한 명을 사냥꾼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관광객이 돼요. 자, 그리고 카드를 잘 섞어서 각자 5장씩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은 이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자, 이 게임은 돌아가면서 레인저를 맡으면서 차례를 진행할 텐데요.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례에 최대한 많은 원숭이들을 살려야 하고요. 사냥꾼은 최대한 많은 원숭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광객들은 잡아도 되고 살려도 돼요. 자, 사냥꾼이 제일 먼저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 사냥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이렇게 내려놔요. 자, 그러면 이 원숭이가 위험에 처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차례 순서가 따로 없고요. 누구나 원하는 대로 카드를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위험에 빠진 원숭이는 같은 색깔의 더 높은 카드를 올려놓음으로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두색 9카드를 내려놔서 자, 이 원숭이를 구했어요. 자, 이런 사냥에서 사냥꾼은 테이블 위에 나와 있는 숫자는 모두 카드를 낼 수 있어요. 자, 지금 카드를 내려고 보니까 1이나 9가 없죠. 그래서 사냥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여행자는 1카드가 있어서 1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1원숭이는 다시 위험에 빠진 게 됩니다. 역시 다른 여행객이 이런 식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행객들은 원숭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6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냥꾼이 또 6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회색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회색 카드는 트럼프 슈트라고 해서 다른 모든 색깔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도 더 이상 카드를 내지 않겠다 또는 낼 수 없다 라고 선언했다면 두 원숭이는 살았어요. 그래서 보호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전지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되지 못한 원숭이들은 이번에 레인저를 한 사람의 벌점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라운드가 끝나고요. 네, 각자 5장이 될 때까지 다시 카드를 보충받습니다. 자, 역할 카드를 각자 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넘겨줘요. 자, 이제 새로운 역할에 맞춰서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다가 범위의 마지막 장이 드러나면 그 라운드까지만 하고 세트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는 여행자들이 원숭이를 도울 수가 없어요. 위험에 빠뜨릴 수만 있고요. 마지막 라운드를 마치고 나서 각자 보호하지 못한 원숭이가 몇 마리인지 세어서 적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트를 3번을 진행해서 가장 벌점이 적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해요. 자, 이게 레벨 1이고요. 레벨 2가 있습니다. 규칙이 더 추가되는데요. 다른 게임 방식은 모두 똑같지만 한 세트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 여기 뒤집어 있는 6장의 카드 중 한 장을 혼자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중에 내가 도저히 낼 카드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좀 내야겠어 라고 할 때는 여기 뒤집혀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뒤집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미리 봐둔 카드가 있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뽑은 카드가 적절한 카드였다면 그대로 플레이하면 되고요. 적절하지 못한 카드였다면 카드를 다시 뒤집어 놓고 그 사람은 이번 라운드에 더 이상 차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레인저였다면 그것으로 그 라운드가 끝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된 카드는 다시 보충되지는 않습니다. 요게 레벨 2예요. 자, 레벨 3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새로운 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카드는 트랩인데요. 위험에 빠진 원숭이를 도와준 원숭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리고 이 카드는 도네이션 카드인데요. 위험에 빠진 원숭이를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구조팀 카드인데요. 자, 이 카드를 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손을 올린 사람이 레인저의 역할을 하게 돼요. 지금 위험에 빠져있는 원숭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면 맨 위에 손을 올렸던 사람이 그 원숭이들을 모두 자기한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점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거 외에도 레벨4에서는 이벤트들이 추가되고요. 레벨5에서는 새로운 역할들이 추가가 되고요. 레벨6에서는 새로운 트럼프 메커니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두크 키즈라는 게임이고요. 이거는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이고 메모리 게임이에요. 자기 차례가 되면 이렇게 타일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다른 원숭이가 나오면 다시 타일을 덮어놓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뒤집었는데 똑같은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구출한 거예요. 얘네들은 안전지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정과 원숭이 카드를 같이
뒤집었다면 요 세트를 이쪽으로 넘겨요. 얘는 지금 함정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레인저 원숭이가 나와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요. 자, 이렇게 레인저와 함정이 같이 나왔다면 레인저는 요 캠프로 보내고 함정은 여기다 놓습니다. 레인저가 함정을 발견해서 이것을 해체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레인저와 레인저 두 개가 나왔다면 요 친구들을 이쪽으로 보내고요. 이미 잡혀있는 원숭이 한 마리를 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함정 두 개가 나오면 함정을 해체하는데 또한 성공한 거예요. 얘네들도 이렇게 함정절에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타일을 다 뒤집을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고요. 게임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남아있는 원숭이가 몇 마리인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원숭이가 한 마리도 없다면 가장 잘한 것이고요. 다섯 마리에서 여섯 마리라면 굉장히 못한 거죠. 네, 이제부터는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이도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파티 게임이고요. 누구나 보드게임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쉬운 게임이에요. 어린이 버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게임의 전략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내 손에 어떤 카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게임의 테마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구호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현장의 경험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게임을 좀 플레이해보고 나니까 실제로 이 두크 원숭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 다룬 보드게임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게임은 두크 원숭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현장성이 느껴지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컴포넌트는 제가 플레이한 것이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뭔가 카드 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든 카드마다 서로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그리고 카드 숫자가 커져감에 따라서 원숭이가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 그리고 카드 일러스트를 굉장히 귀엽게 그려놓은 것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리플레이성을 위해서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변형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을 몇 시간씩 할 만한 그런 게임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면 한 번쯤 돌려볼 만한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크인 데인저라는 게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펀딩 페이지에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괜찮으면 펀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돌이 여러분, 안녕!